내 이름은 박주민. 난 걸어다니는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이자 국민의 대변자이며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도 내 소임을 다하려 한다. 최근에 조사된 바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을 이유로 사망한 분이 무려 233분에 달합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폭력적인 행위 그리고 범죄 행위 앞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아, 그거는 그동안 스토킹을 처벌하는 법조차도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피해가 양산되는 것을 어떤 건 방기한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데이트 폭력 방지법을 도입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아니 저 봐봐, 너 유치원에도 좋아하는 남자 있어 없어? 없어. 아까 있다 그랬잖아. 그래, 그러면 있다고 한번 쳐보자. 있다고 한번 쳐보는데 걔가 너한테 고백을 했어. 근데 너는 걔가 싫은 거야. 그래서 네가 아 나 너 싫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 귀찮게 굴고 막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럴 때 채은이는 엄마한테 얘기하겠지. 엄마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싫은데 자꾸 쫓아다니고 괴롭히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또 엄마가 신경 안 쓰는 거야. 모든 국민이 먹기 쉽게 법을 요리해드립니다. 본격 입법 프로젝트 법슐랭 토크쇼 법 바리바리.